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여러분, 윤스테이 사마에 관련된 표현 조금만 더 저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This is for a baby and you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This is for 라고 하면은 누구를 위한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선물 꾸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널 위한 거야 하면은 This is for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널 위한 거야. 요거를 바꿔볼게요. 시작! This is for you. 좋아요. 이건 너의 오빠를 위한 거야. 시작! 좋습니다. This is for your brother. 여러분, 여기 복분자가 있죠. 복분자! 복분자는 영어로 raspberry juice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raspberry juice. 좋아요. 이 복분자는 남자를 위한 거야. 남자. 시작. 좋습니다. This raspberry juice is good for man. men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아, 아주 좋아요. 그래서 This is for a baby. 아기를 위한 거다. 원래는 더 좋은 표현은 This is for babies. 일반적인 아기들. 요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It is okay. This is for a baby. 자,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 딱 이렇게 음식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This is for baby and you. 그렇죠. This is for a baby and you. 아이와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다음에 나온 건 It is dried seaweed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Seaweed. 좋습니다. 여러분, sea는 뭡니까? 바다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인어공주에서 이런 노래 했어요. Under the sea. 이런 노래 기억나시나요? 바다 아래라는 뜻입니다. Weed의 의미는 잡초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seaweed, 바다의 잡초, 해초가 됩니다. 저는 해초 하면은 그 예전에 그 왕호천축국적 그걸 쓰신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 어쨌든 제가 농담한 거예요. 자, seaweed. 그래서 뭐 김, 미역, 약간 그런 느낌의 해조류, 해초류를 seaweed라고 해요. 바짝 말린 해초류죠. 그래서 This is dried seaweed. 여러분, 김이 뭡니까? 김이. 김은? It is dried seaweed. 원어민들한테 김이 뭐예요? What's 김? 하면은 It is dried seaweed.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영어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시작! Dried seaweed. 좋습니다. 이제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 조금 길어요. 우리 일단은 한번 들어보죠.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또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죠. 시작! This is the garlic stem and we just pickled apricot.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뭔가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this is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If you want to explain or introduce Korean food to international people, you probably start this is.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는 에발이 나요. 그래서 stem. Garlic stem. 이 stem 하면은 줄기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물이 보이죠? 이 식물 맨 밑에 있는 요거를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 뿌리는 같이 읽어보죠. root. 줄기는 stem.
even leaf.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세 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떤 음식을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추잎 나물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the leaves of pepper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Garlic stem. 마늘 줄기니까 마늘종이 됩니다. 여러분 마늘종은 영어로? Garlic stem 이랍니다. 여러분 이 마늘종은 그 산 정상에서 딱 막걸리 한 잔 딱 마시면서 마늘종 하나 딱 먹으면 그냥 뭐 최고의 안주입니다. 자 어쨌든 garlic stem 이라고 했고 and we 중간에 have는 제가 빼겠습니다. just pickled apricot 이라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 pickle부터 같이 공부해보죠. 따라 읽어볼게요. pickle 그래서 요 pickle이 동사로 쓰면은 소금에 무언가를 절이다 라는 뜻이에요. 피클은 절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뭐가 보입니까? 여기 절이 있죠? 이게 절이다! 이 절은 템플입니다. 여러분 템플 스테이 하는. 그래서 동사로서 절이다 할 때 이걸 써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여러분 배추를 절여야 되죠. 그래서 we have to pickle the cabbage first. 이런 식으로 절이다라는 동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얘를 apricot이라고 해도 되고 A를 아 발음을 해서 apricot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럽 아래에 있는 대륙이 뭡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우리 대구 사람들은 대프리카라고도 해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과일, 아프리콧. 요거 사전 찾아보면은 살구가 됩니다, 살구. 하지만 여러분, 살구나 매실이나 되게 비슷해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른데 완전히? 맞아요. 하지만 international people, 그냥 국제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그냥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를 플럼이라고 돼요. 플럼. 플럼의 의미는 자두입니다. 자두. 그래서 apricot 하면은 매실이 됩니다. 매실. 물론 Korean apricot or Korean plum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하지만 그냥 we just pickled apricot. 그러니까 매실을 절인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아삭아삭한 매실 장아찌가 됩니다. 여러분 아삭아삭한은 영어로 crunch라고 해요. 형용사입니다. 아삭아삭한 읽어보죠. crunch. I like to eat 오이 소박이 because it is crunchy.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윤여전 선생님이 this is the garlic stem. And we just pickled apricot. 이제는 어떤 뜻인지 조금 들리죠. 나는 단무지를 좋아한다. 여러분 단무지 영어로 바꿔보세요. 무는 영어로 radish라고 해요. radish. 단무지라는 소리는 얘를 절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뭘 쓴다? 형용사를 써요. pickled radish. 단무지가 되는 거예요. I like to eat pickled radish.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봐야 돼요. 조금 길지만 이제는 설명을 듣고 들어보면 훨씬 더 쉽게 갑니다. 우리 선생님이 마늘종과 매실장아찌를 이렇게 영어로 설명했어요. 시작! This is the garlic stem and we just pickled apricot. Very good! Excellent! This is the garlic stem And we just pickled apricot. 이제는 들립니다. 아침이 끝난 후에 우리 선생님이 미국 가족들한테
How was the breakfast?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how는 어떻니? 그 아침이. 그래서 뭐에 대한 의견이나 좋았던지 나빴던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볼 때 how was blah blah blah를 쓸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ask somebody about their opinions, you can use how was the blah blah blah. For example, wow,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trip?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대답할 땐 it was great. It was nice. It was awesome.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분 해볼게요. 아침 식사 어땠어요? 시작. How was the breakfast?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시죠. I will ask you a question. Please answer it. How was the breakfast? It was great. 이렇게 간단하게 툭툭 질문하고 던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영어가 늡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How was the breakfast? It was very good. 이제는 들립니다. 자, 다음은 이게 아마 여기 그 한옥에 대한 설명을 해요. 다른 그 네팔 가족들한테 아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Can we take pictures with me? With you?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take pictures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랑. Can we take pictures with you?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제가 당신과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시작. Can I or may I, could I take pictures with you? 이겁니다. 당신 제 사진을 찍어줄 수 있나요? 요것도 할 수 있어요. 시작. Could you take pictures with me or of me? 둘 다 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저렇게 사진을 같이 찍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애기한테 Did you have any dumpling soup? 이렇게 물어봐요. Did you have any dumpling soup? Did you like it?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와우, 거기에 이 덤플링, 만두 안에는 맛있는 게 참 많이 들어있어.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럼 만두 안에는 맛있는 게 많이 들어있어. 이거 어떻게 말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이 만두 보이죠? 이 만두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goodies. In dumplings. In dumpling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goodies의 의미는 맛있는 것,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Goodies. Goodies.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쓰면은 a goodie 뒤에다가 한번 goodie 두 번 얘기해줘요. 그래서 goodie goodie 하면은 그냥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남자친구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냥 좋은 사람이야. He is a nice guy.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He is a goody goody. He is a goody goody. She is a goody goody.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은 참 좋아. 이런 표현이 goody goody 두 번을 씁니다. 근데 얘가 철자가 단수여가지고 이렇게 써줍니다. goody라는 뜻을 goody goody.
부디 부디 구디 구디 하세요. 비슷한가요?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바스켓을 보세요. 이 바구니 안에 맛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A basket of goodies for the children. 이런 식으로. A basket of goodies for the children.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자, 이렇게 goodie까지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A lot of goodies. In... Yeah, okay. 좀 들리지 않나요? 자, 이제는 들립니다. 자, 요거를 우리 혹시 여러분 만두 속이라는 표현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 만두 속은 stuff라고 해요. 이 stuff가 뭐가 이렇게 물건 꽉 차 있는 거를 stuff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계탕, 삼계탕 여기 삼계탕 보이죠? 이 삼계탕 배를 쫙 깔르면 그 안에 찹쌀도 있고 대추도 있고 뭐 밤도 있어요. 그렇게 안에다 넣은 거를 stuff라고 해요.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good things in dumplings.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stuff는 셀 수가 없으니까 there is good stuff in dumplings.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만 같이 여러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우리 유인여자 선생님이 아주 멋진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공부해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약간 음식에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로바로 일상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단어도 새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표현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여기서 was가 나오고 왜 there are가 나오는지 왜 is가 아니라 are가 되는지 어느 때 can을 쓰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그냥 따라하고 듣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꼭 저와 함께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시죠. 제가 정말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이쪽을 클릭해서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